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10시 구간에 저희가 빠르게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릴레이로 핑퐁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고 아 내가 이 종목 관심 있었는데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댓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조금 더 반영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 문자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채팅방에 함께 댓글을 올려주시면 여러분들께 종목에 대한 정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두 분이 다섯 가지 종목씩 가지고 오셨는데요.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스마트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10가지 종목 스마트하게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어떤 종목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은요, 코스맥스, SL, MCNX, 호텔신라, 골프존 이렇게 다섯 가지 가지고 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요, 액세스바이오, 화신, 넷마블, 효성첨단소재, 현대제철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10가지 종목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저희 릴레이 많은 분들이 지금 종목 뭐 사야 될지 어떤 종목이 잘 갈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릴레이 시작해 볼 텐데요. 이성훈 과장님의 첫 번째 픽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코스맥스. 오늘도 많이 올라가는데요, 코스맥스. 네, 오늘도 이제 5.2%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코스맥스 뭐 일반 어떤 화장품 전방 업체와는 틀린 어떤 OEM 업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맥스가 뭐 국내의 어떤 경기, 뭐 또 화장품 판매, 뭐 여기에 좀 그 비중도 있긴 하지만 글로벌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아졌을 때 이 화장품 업체들 안에서도 수혜를 받는 그런 OEM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한마디로 봤을 때도 올해 상반기 때가 화장품 업체들에 대한 판매량이나 이부 예정만큼에 나오지 않았고 기대가 좀 컸었지만은 생각보다 나오지 않았던 게 전체 화장품 업체들의 그런 그 경기 동향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서의 법인, 그러니까 해외 전반 그 기업들, 화장품 기업들이 이 코스맥스 해외 법인 쪽에서 주는 수주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국내 쪽에서의 증가 폭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30% 이상을 좀 올라갈 것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의 상해와 광저우 쪽에서의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30% 이상 그리고 이 20% 이상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한마디로 우리나라 쪽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매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2분기 때의 이런 실적은 달성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의 법인 같은 경우가 뭐 기존의 어떤 기존의 오프라인 수주보다도 온라인 쪽의 수주 부분이 늘어났다는 점이 참 고무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렇다 외형 성장세가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맥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이성훈 과장님이 시간에 딱 맞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액세스바이오입니다. 액세스바이오요? 네, 최근에 이제 또 진단키트에 대한 움직임들이 좋은데 그쵸. 사실 뭐 이 종목 말고도 이제 수젠텍이나 저번에 이제 소개드려서 수젠텍, 뭐 레지노믹스 이런 종목군들도 계속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시장부터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였는데 특히나 이제 코로나 올인원 관련된 이벤트가 나타나면서 FDA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강하게 좀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을 정말 많이 받은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제품 라인업은 일단 굉장히 탄탄하게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실적이 정말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시젠과 유사하고 이제 뭐 비교를 굳이 하자면 뭐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와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도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물론 분기 매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저평가 라인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제 델타 변이의 델타 플러스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변이에 대한 이런 제약산이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단키트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업황이 다시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또 최근에 또 이슈를 좀 확인해 보시면 봉쇄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러게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돌파 감염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요가 나타나게 됐을 때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게 또 홈키트 관련된 또 이벤트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FDA에 관련된 이슈 나왔을 때 좀 크게 기대가 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지속적인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엑세스바이오를 하창원 본부장님은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성훈 과장님은 코스맥스 화장품 관련주 하창원 본부장은 엑세스바이오 다시 코로나의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키트주들이 주목받고 있는 것에 좀 주목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갈까요?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SL 한번 SL이요. 말씀드리고 하겠고요. 네. SL도 지난주가 굉장히 좀 주가가 좋았었죠. 그렇죠. 약간 신고가를 거치고 오늘 약간 3.75% 조정을 봤는데 뭐 이런 시점에서 뭐 SL 한번 조정 받았을 때 한번 싸게 사는 관점도 필요하지 않나 판단되고 있고요. 이 SL 같은 게 헤드램프와 셰시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방 자동차 기업들한테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를 중심으로 이 LED 램프에 대한 적용 비율이 거의 이제 뭐 완벽하게 좀 들어가는 이제 나오는 신차 출시에 거의 다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SL의 어떤 LED 램프 쪽에서의 이 사업에 대한 비중 같은 경우에 네. SL 자체적으로도 사업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LED 램프 비중 같은 경우에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SL의 사업 비중의 18% 정도를 기록했었는데 이 1분기 때 벌써 40%까지 올라왔습니다. 오. 특히 2분기까지는 45%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SL이 LED 램프 쪽에서의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그냥 LED 램프 쪽으로 사업 부분을 거는 게 아니라 LED 램프의 그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 SL의 어떤 그 지금 영업이익률 평균 수준을 넘는 사업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L에 대한 향후에 뭐 중장기적인 전망 굉장히 밝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SL까지 함께 이성훈 과장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래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 사회에 중국 쪽의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요. 일단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약세 출발 1% 넘게 좀 큰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11% 하락한 3,567포인트 선에서 중국 증시는 오늘 약세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자,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전장이 휴장이 됐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블랙 레인스톰이라고 해서 폭풍으로 지금 홍콩 증시가 거래가 지연이 되고 있다. 흑색 폭풍우 경보가 있으면서 홍콩 거래소 오전장이 지금 휴장인 상황입니다. 오후장엔 또 어떻게 이 뭐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홍콩 황생지수는 오늘 출발을 아직 못했습니다. 오전장은 이 폭풍으로 오전장이 홍콩 증시는 휴장했다라는 것까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변수가 또 있네요. 자, 이렇게 중국 증시 쪽의 상황을 봤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성훈 과장님도 자동차 관련 종목을 주셨는데 이번에도 자동차 관련 종목이죠. 네, 화신입니다. 네, 네 또 이 종목도 저번 주에 좀 시끄러웠던 종목인데 그쵸. 일단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받아가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현대랑 기아 쪽에 거의 모든 매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현대 기아에 좀 치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뭐 국내 완성차 부분에서는 이제 부분이 늘어나게 됐을 때 현대기아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 좀 들고 가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자동차용 셋시에서 이 차체의 뼈대를 만드는 그런 이제 부품을 좀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자동차 이제 반도체 품귀 현상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많이 있었는데 2분기를 피크로 이제 점진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현대기아가 해외 쪽에서 굉장히 좀 판매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키워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사실 한번 정도는 자동차 섹터가 한번 시장을 또 휘감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들 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아이오닉5라든지 EV6 같은 이제 전기나 수소 관련된 부품들도 계속적으로 좀 연구를 오랜 기간 해왔기 때문에 이 회사가 굉장히 좀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제 기술력이 좋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자회사 화신공정과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이 모두 두 번째 종목은 자동차 관련 종목들을 체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갈까? 이번엔 이성훈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MCNEX. MCNEX요? 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뭐, 이럴 때부터 주가가 뭐, 그렇게 지금 좋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뭐, 큰 폭의 낙폭이 있었다라고 보기에도 좀 제한적인 구조로 좀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1분기, 2분기, 영업이익이 2분기는 아직 다 안 끝났지만, 1분기에 45억에 2분기 때도 40억 초반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면서 예전만큼의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우선 MCNEX 같은 경우에도 혹시 중저가 쪽에서의 판매나 글로벌의 판매 부분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뭐 예상보다도 2분기 때는 상반기 내 중저가에 대한 판매 네. 부분이 좋지 않았다. 우선 뭐 인도나 베트남 지역 등의 이런 리스크가 좀 심한 코로나 리스크도 있는 상태에서 이런 판매 부분이 좀 제한적인 구조로 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하지만은 이제 하반기 때 더 좋아진다라고 뭐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건 또 가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기대감은 미리 모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우선 뭐 스마트폰 플래그십 라인업에 대한 부분이 하반기 때 일정대로 된다고 한다면은 예전만큼의 그 실적인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에 대한 생산 차질에 대한 이슈도 MCNEX의 주가를 상반기 때 약간 좀 그 조정하는 물량 그 조정하는 빌미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맞습니다. 뭐 공급하는 물량에 대한 일부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어떤 대세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조정을 몇 개 받았을 때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MCNEX를 오히려 지금 좀 눌려 있을 때 좀 담아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하반기 때 이 폴더블 폰에 관련된 이슈들을 부각받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유튜브에 춘대방님이 늘 와니머니 하창원 전문가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응원을 해 주십니다. 홀스팬이세요, 춘대방님. 자, 하창원 본부장님, 그럼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이요? 네, 사실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좀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좀 지칠 수가 있는데, 박스권으로 계속 12만원대부터 15만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접근이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고평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이벤트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2의 나라 이제 좀 기대가 됐었던 그런 게임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좀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신작 게임이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가치가 좀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다 동시에 오픈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주기적으로 이제 새로운 나라들에 좀 오픈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벤트들 그리고 추가적인 기대감들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게임주 같은 경우 기존 게임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 신작 게임에 대한 매출이 잘 붙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잘 진행이 되고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과 이제 마블 퓨처 레볼루션 관련된 그런 이제 신작에 대한 4종의 추가적인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들도 계속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지금 뭐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이제 가지고 있는 투자해 놨던 이런 지분 가치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예전에 이제 빅히터 관련된 지분 가치가 이슈가 됐을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반기 카뱅 이벤트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회사 IPO 이슈도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넷마블이 이제 자회사 IPO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얹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로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내가 이 종목 더 궁금하다. 아니면 뭐 매수가나 목표가도 더 알고 싶다.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3772번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반영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게요. 이성훈 과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호텔신라. 호텔신라요? 네, 말씀드리고 하겠는데. 네. 우선 뭐 분위기가 좋죠. 이제 다 7월 1일이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거리두기 제한에 다 완화 부분도 그렇죠. 있겠고 여러 가지 내국인 외국인에 대한 이 백신 접종에 대한 이 자가격리 면제나 여러 가지 이슈가 이런 호재가 있는 상태에서 호텔신라의 주가에 좀 미리 좀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라 이 펀더멘탈적으로 개선세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땐 네. 마냥 기대감으로 주가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면세점 쪽에서의 뭐 실적 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2분기 뭐 영업이익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400억 이상까지도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뭐 시내 면세점이나 영업이 시내 면세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70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역시 뭐 보따리상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이 비중이 점점 커지는 상태지만 이거 부분은 무시할 수 없이 호텔신라의 어떤 면세점 매출의 핵심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보따리 상에 대한 이 판매나 여러 가지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호텔 레저 쪽에서의 뭐 적자에 대한 부분이 이 호텔신라의 가장 큰 어떤 재무적인 취약성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적자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뭐 10억 내외 정도의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3분기로 갔을 때는 이 부분은 해소되면서 플러스를 네. 된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호텔신라까지 이성훈 과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아까 뭐 춘대박님이 하창원 본부장을 응원한다, 골스팬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자유님께서 유튜브에 또 그렇다면 이성훈 과장님은 제가 응원할게요. 으쌰 으쌰 하셨습니다. 네, 좋으시죠? 과장님. 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효성첨단 네, 일단 효성그룹주들 뭐 TNC부터 시작해서 뭐 대부분 다 긍정적인 네,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자동차 또 회복세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동차 소재에 관련된 또 매출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좀 크게 가지고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일단은 뭐 자연스럽게 타이어 코드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거의 약 50%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종목이다 보니까 타이어 코드 관련된 이벤트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당연히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아라미드와 탄소섬유 관련된 좀 이벤트들이 있는데 신사업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키워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뭐 아라미드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으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도 잘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이제 탄소섬유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좀 이벤트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연료에 관련된 그런 이제 소재로 또 활용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미 이에 따른 움직임들로 이제 하나솔루션과 6년 동안 차량용 이제 연료탱크 탄소 섬유에 대한 공급 계약을 지난 4월 정도에 또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적으로 이런 증설을 바탕으로 이런 생산량을 늘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까지 하창원 본부장님이 시간을 또 딱 맞춰서 설명을 해주. 좋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골프존. 골프존이요? 네, 말씀을 드렸는데 뭐 골프존 최근에 뭐 주가 좋죠. 좋은 그쵸. 상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 때. 영업 시간을
저 다음 주부터는 이제 12시까지 늘리는데 그전에 이제 10시간으로 스크린 골프를 제한했을 때 그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좀 어린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이제 그 골프에 대한 관심이 또 스크린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뭐 골프를 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10시에서 12시간 누르면은 홀에 대한 부분이 칠 수 있는 게 평균적으로 좀 늘어나는 부분으로 그렇겠네요.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골프존에 대한 스크린 골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2분기가 어닌 서프라이즈지만 3분기 때로 넘어갔을 때도 오히려 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1분기 때는 오히려 영업시간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가맹점이 증가를 하는 부분은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을 갖는 걸 갔을 때도 이 스크린 골프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이미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도 주가에 대한 부분이 하방 경직성 하방보다도 상방적으로 열려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국내 쪽에서뿐만 아니라 이 GDR 사업이 해외 쪽으로의 이 부분을 좀 강화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 부분도 기대감을 주가에 더 반영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이성훈 과장님의 종목은 골프존이었는데요. 이 코로나에도 오히려 골프존, 골프에 대한 관심이 더 폭증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영업 제한 시간도 만약에 12시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실적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골프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골프존에 앞으로 주가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하청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 뭐죠? 네,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이요? 네, 철강주들이 좀 쉬어가다가 최근에 다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그렇죠. 자리적으로도 좀 한 두 달 정도 좀 눌렸기 때문에 좀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철강 섹터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2분기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자동차, 조선, 뭐 건설, 전방 산업들이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철강에 대한 뭐 긍정적인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여름부터 시작을 해서 가격을 굉장히 좀 많이 인상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프레드에 대한 확대가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그런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단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이제 공장 중단 이슈가 조금 있었는데요. 이에 따른 부분들은 충분히 이런 스프레드 확대에 대한 부분으로 충분히 좀 만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3분기에도 타이트한 수급은 계속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중국 쪽에서 이제 환경, 친환경 관련된 이벤트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생산을 좀 줄이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보조금 지원해줬던 부분들도 좀 많이 줄여줬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저수익 관련된 그런 사업들 정리하는 부분들 나왔습니다. 그리고 철강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부생수소 관련된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의 마지막 종목 현대제철까지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보시다가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그리고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점들을 몇 가지 좀 올려주셨는데 넷마블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넷마블을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춘대방님이 넷마블의 목표가와 손절가를 알고 싶다라고 해주셨고 유영숙님은 이미 매수를 하셨나봐요. 13만 4천 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는데 역시 목표 가격 어느 정도 잡아야 되냐라고 이야기 해주셨어요. 목표 가격은 일단은 1차, 2차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15만 원 라인대를 지금 두 번, 세 번 정도를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돌파를 못하게 되면 다시 박스권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5만 원 라인을 강하게 거래량 동반한 장대 양봉으로 좀 돌파를 해줘야 되는 부분을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이 돌파가 충분히 되면은 충분히 한 20만 원 라인대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15만 원이 뚫어주면은 이 상승 탄력도 놓아가지고 20만원까지 노려보고요. 네. 만약에 좀 올라가다가 다시 15만원 라인 깨지게 됐을 땐 수익 실현을 반드시 좀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넷마블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까지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두 분과 함께 10가지 종목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